솔비는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빵실에서 케이크 만드는 거에 푹 빠져 있어요. 케이크도 저만의 방식으로 만들어봤는데 어때요? 너무 실험적인가요? 라며 자신이 만든 케이크 사진과 함께 샵 현대미술케이크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게시물을 업로드했습니다. 클레이를 반죽한 듯한 독특한 모양새로 화제가 된 케이크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표절 논란을 제기했는데요. 네티즌들은 솔비의 케이크가 미국의 현대예술가 제프 쿤스의 작품 플레이도와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점점 커지자 솔비는 해당 게시글을 26일에 수정했습니다. 그녀는 이 케이크는 아이들이 클레이 놀이하는 걸 보다가 제프 쿤스의 플레이도 작품을 보고 영감을 받아 조금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나만의 케이크를 만들어 본 것이라며 사실 이렇게 이슈가 될지 몰랐다고 해명글을 추가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상황을 미리 설명하지 않고 논란이 발생하고 나서야 해명글을 올렸다는 것에 대중들의 비판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또한 한 매체에 따르면 그 해명은 표절을 인정하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며 오마주를 핑계로 너무나도 똑같은 작품이 작가만 바꿔 생산되는 경우를 지켜봤기에 대중의 실망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문제가 된 것은 단순히 표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케이크 구매처 태그를 두고 판매용이 아니냐는 논란도 이어진 것인데요. 이에 솔비는 판매용이 아니다. 제가 만든 건 제가 먹고 실제 판매용은 전문 제빵사분들이 만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판매용이 아니라는 해명이 있었지만 솔비가 만든 청키 케이크는 한 업체에서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청키 케이크 에디션이라는 이름의 이 상품은 브이모 쇼핑몰에서 솔비 레터링 주문 제작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판매되고 있었으며 현재는 매진인 상태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사라지지 않자 솔비는 인스타그램에 Just a Cake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논란의 케이크를 먹는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영상 속 솔비는 별다른 코멘트나 설명, 해명 없이 약 10분 동안 무표정으로 케이크만 먹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는 대중들 사이에서 앤디 워홀을 오마주한 퍼포먼스라고 해석됩니다. 앤디 워홀은 1982년 미국의 66가지 풍경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연출하면서 자신이 약 5분간 버거킹 와퍼를 먹는 장면을 촬영했고 영상 마지막엔 버거, 뉴욕이라는 음성이 자막과 함께 삽입돼 이것이 뉴욕의 대표적 풍경임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즉 솔비는 케이크는 단지 케이크일 뿐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은 상황에 관련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잠재우기보다는 논란을 무시하는 듯한 행보로 인해 부정적인 시선은 식지 않고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솔비는 가수가 아닌 예술가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녀의 새로운 도전에 비판도 따르긴 했지만 어느 순간 그녀를 응원하는 팬들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예술 분야에서 점점 입지를 잡아갈수록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번 문제에 대해서 깔끔한 후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녀의 활동에 어려움이 지속될 수도 있을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